여러분이 외국을 나갔다 오면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 옛날보다 요즘에 유난히 좀더 이렇게 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검사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검사가. 가지고 뭐 지나갈 때마다 뭘 이렇게 찍어서 보고 신종플루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보강이 됐는데 특별히 세관 신고에 아주 굉장히 민감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과일, 야채, 무슨 고기, 뭐, 이런 것 가져오는 분은 꼭 신고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런 걸 뭐라고 가져오나 몰라. 여기도 대충 있는데. 그죠? 예. 근데 왜 그런 걸 이렇게 유난히 신고하라고 할까 봤더니요. 혹그 속에 무슨 해충이 알이나 무슨 바이러스나 그런 게혹 하나라도 있다가 이게 나라에 들어오면 안 좋다, 이거. 그럼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까이 그뭐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넓은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안 그래. 요거 하나가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는데 이 작은 것이 시작이고 작은 것이 커지는 겁니다. 작은 것이 시작이고 작은 것이 커진다. 시작. 예, 잘 보세요. 이 넓은 우주에, 이 넓은 우주에, 이큰 지구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한 명을 만들었어요. 몇 명을 만들었다? 한 명.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울산시에 사람이 한명 있다. 어떻겠어요? 예? 아니, 울산시에 사람이 한명 있다. 어떻게 하겠어? 그, 뭐, 어디서 찾아 사람을? 에? 근데 울산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한명 있다. 어떻겠어? 그뭐 어디 써 이거 도대체? 근데 이 지구에 한명 있다. 이거 어디 가야 만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한 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명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몇명 됐어요? 두 명. 그러면 이 넓은 지구에 두 명이 어떻게 걸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둘이 아기를 낳았어요. 또 아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역사를 흘려놓고 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 살아있는 사람만 67억이야. 원래 시작은 몇 명으로 했는데? 한 명으로 했는데. 이게 67억이야, 이게 67억. 죽은 사람 다 빼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내가 1년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1년에 한명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명못 얻었어?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으면 되지. 그죠? 예. 자, 1년에 한명 전도했어요. 그럼 이제 내년 되면 몇 명이요? 두 명이죠. 그두 명이 또 1년에 한 명씩 했어요. 그러면 내후년 되면 몇 명이요? 네 명이죠. 그네 명이 또 1년에 한 명씩 했어요. 그 다음에 되면은 8명. 또 1년에 한 명씩 했어요. 그 다음에 되면 16, 32, 64, 128, 256, 이런 식으로 쭉 나갔더니, 놀라지 마세요. 27년 되니까, 6,710만 8,864명이야. 나 혼자 시작을 해도, 27년 동안만,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우리나라 인구를 넘으면, 6,700만 명이 넘으면 되니까. 개척 새로 해야 될 모양이야, 이거. 한 명이. 그러면 34년째 가면 몇 명이냐? 85억 8,993만 4,592명. 그러니까 나 혼자 1년에 한명 전도하고 또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34년째 가면 이 지구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화성을 가든지 목성을 가든지 그래야 돼. 아, 이거 굉장하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적은 것이 이거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한 사람이 대단하다.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 그렇지, 아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혼자는 안 돼. 혼자는. 하나님이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놨으면 이건 인간은 좀 복잡해집니다. 하나는 안 돼, 하나는. 꼭 누가 있어야 돼. 하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있어야 돼. 여기. 왜냐? 한 섬에, 무인도 섬이 세개 있는데, 한 섬에 남자를 100만 명 넣어놨어. 한 섬에 여자를 100만 명 넣어놨어. 한 섬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명만 딱 넣어놨어요.
이게 멀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 그리고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에? 남자 100만 명 있는 섬 어떻게 됐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해골만 돌아다녀. 여자 100만 명 있는 섬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해골만 돌아다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 넣어놓은 데는 500만 명 됐대. 왜?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생명의 원리요, 신비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혜를 짜서 생각해 가면서, 예수를 믿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여자는 하와였다.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뭔 말인지를 알고, 머리가 안 좋으면 뭔 소리라냐, 저것이. 왜냐면 저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오.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뭔 기록을 남겼냐고. 그냥 살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이 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을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 사람이 하와였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만이 알아? 그럼 그 아담을, 그 하와를 만드신 분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이 근본을 모르는 종교는 그거는 명함 내려야 돼. 아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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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지. 네. 시작.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훌륭하다고 해서 경동교를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왜 안 되냐? 내가 만들면이야 왜 안 되겠어?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되냐면, 그러면 내 이전 사람은 못 믿고 구원받아. 그렇잖아. 내가 구원자라면 내 이전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믿을 게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그냥 내가 확 만들어버렸어, 경동교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되고, 그래도 만들면 예? 돼요, 돼, 돼. 예? 왜 되냐? 모르는 사람 때문에 되는 거야. 예? 누구 때문에 된다? 모르는. 왜냐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뭘, 아, 이거나 저거나, 뭐 어차피 안 믿고 살다가, 아, 경동계라도 믿으면 되지, 뭐.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는 안 되는데, 모르는 분한테는 된다는 거지. 리브가가, 리브가 신랑이 누구요? 이삭.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있다 60살에 잉태를 했어. 아, 아기를 딱 뺐는데 쌍둥이야. 뱃속에서부터 이게 싸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참 보세요. 어느 시대를 살던 믿음의 사람 살아가는 스타일 좀 보세요. 참 훌륭합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그거 구분하기가 쉬워? 에? 보통은 애들이 싸우면, 아이고, 이것들 노는 거 봐. 여보, 애들 노네? 이러지. 어메, 이것들이 싸우네. 여러분, 여자는요, 섬세해야 돼요. 남자가 바람을 날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냐면. 그렇게 두놈은 안 되지. 아니, 부부가 1, 2년 살았어요. 살아가면서 남자의 주기가 나오잖아. 아, 우리 신랑은 며칠 만에 잠을 잔다. 이게.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달력에다가 표를 해나가 봐. 딱! 아, 우리 신랑은 3일 간격이다. 우리 신랑은 4일 간격이다. 일주일은 딱 나오잖아. 벌써 리듬이 딱 깨지면, 어메? 이상은 해? 아이고, 진짜 사는 것 보면, 아이고, 진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자르는 거요? 걔가 집을 나갈 때까지는 얼마나 고민했겠어.
얼마나 갈등을 느꼈어. 걔가 느닷없이 나간 줄 아세요? 갈거나 말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팍씩 나가버려. 그냥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 갈등을 엄마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엄마요, 그것이? 그렇게 두놓으면 안 되죠. 뱃속에 애기 싸우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여자는 뭐고? 신랑이 바람을 피우고, 에? 자식이 가출을 할 때까지 모르고 있는 엄마는 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에 미쳐 있으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마는요, 하나님이 탁월한 센스를 줬어요. 아, 여자는요, 남자 열을 못해도 안 되는 희한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물증을 못 잡아서 그러지, 이 심증 하나는 이거 완전 011이야, 이거. 레이다가, 어, 벌써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그 레이다를 꺼버리니까 그러지. 왜? 엉뚱한데 미치면. 엉뚱한데 미치면 이게 꺼져버려.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거 벌써 뱃속에 애기가 노는 걸 싸우는 것과 구분할 줄 아는 그 예민함.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보세요. 뱃속에 애기 싸우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여자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는 여자예요. 에? 그게 기도할 일입니까? 아이고 아들아 왜 그래? 에이 저 이러지. 하나님 어째 애기가 뱃속에서 싸워요? 라고 기도하니까 세상에 그러한 우리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신 여자잖아요. 우리 신음소리에도.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아유, 내가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가 이거 스케이트 하는 그날 새벽 예배를 오는데 중계방송을 하더라고. 그 택시 안에 지금은 다 DMB로 나오잖아. 김연아 선수가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근데 여지껏 했는데 그거 다 자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전 교인. 예, 기도하자. 전부 우리 김연아 선수가 실수 없이 이번에 잘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실수 없이 최고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요. 자, 이럴 때 어리석은 목사하고 지혜로운 목사하고 말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김연아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리헌 목사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봐요. 같은 말이라도 말 잘하면 요거도 먹어. 잘 말해야 칭찬받는 거지. 말 잘 잘 말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야. 말은 잘하네. 요거도 먹어. 잘 말하네. 칭찬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말을 잘해. 잘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우승했다고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승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신비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잘 들으세요. 우승이 안 될 일은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아셔 모르셔. 아시지? 어차피 우승 못 얻는 걸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네, 봐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이기게 해달라고 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 이길 것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뻔히 지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주실 리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되는 기도가 무서운 거지. 네, 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닫냐.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깨닫는 지혜야. 어떤 사안을 놓고 기도를 해보면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되면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더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두 박자죠. 근데 이것이 꼭 네 박자로 봐야 돼. 왜? 기도를 하면 될 일인데 기도가 안 돼서 안 될 일인 줄 알았더니 사탄이 막아서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건 이겨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네 박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온다. 그것도 있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게 있고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 그래서 네 박자란 말이에요. 조금 복잡해졌어 얘기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를 다 해보면 기도가 되면 아하 이건 하나님이 뭐 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기도가 안 되면 아 이거는 기도할 사안이 아닌 거냐 아니면 사단이 이 기도를 막고 있는 거냐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그때 우승을 못했다면 내가 교인들과 더불어 우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것 같다 그 말이죠. 굳이 뭐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승도 못할 거 그저 이렇게 기도해야지. 최선을 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네, 어떻게? 그렇지. 근데 그거는 나는 모른단 말이야. 나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이기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죠.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끔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줄 거라는 거지. 아, 좀 말이 어렵지? 네. 어쨌든 지금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붙들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게 뭐 말이나 됩니까? 뱃속에 아기 놓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너무 신비해서 그래.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봐. 그냥 떠버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멈춰놔봐. 가만 지금 뭐 들었어? 이삭과 리브가 뱃속에 아기가 근데 하나님은 뭐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아유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뭐요? 아기요. 그것도 뱃속에 있는 아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요? 두 국민 두 민족이야. 그러면 이 아기가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되려면 몇 년쯤 있어야 될까? 40년 지나봐야 어른 되지 무슨 국민이요. 40년 지나봐야 어른이 되지. 그것이 국민이 되려면 애가 커서 애 낳고 애가 또 애 낳고 애가 또 애 낳아가지고 적어도 수백 년 내지 천년 이상 있어야 국민이 되지. 이해가 되죠?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오늘 뭐를 보지만 아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 속에서 뭐를 본다? 국가를 본다 이거죠. 그게 시각차라. 시각차. 그게 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 그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아기를 보거들랑 오 국민이요. 오늘 보면 뭔데? 아기요. 그런데 길게 보면 국민이 되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국민까지는 못 보더라도 걔 성장했을 모습까지만 봐도 나는요 진짜 이 설교를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줬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 어렸을 때요 참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요 이렇게 치중어지를 안 했어요. 이렇게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으면서 이렇게 미도 이렇게 이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균형 감각이 이렇게 타월. 아 보세요 제가 솔직히 내 설교도 좀 괜찮게 하죠.
그렇듯 축구도 상당히 괜찮게 합니다. 그렇듯 뭐든지 탁구 치면 탁구도 골프 치면 골프도 자르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다 넣어놔도 구색이 빠지지 않게 노래하면 노래를 뭐든지 그게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균형 감각을 갖고 컸단 말이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균형을 잃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다 술 맞는 애들. 자식은 밥 먹고 애가 균형 맞춰서 커야지 그 다 술 맞으면 결국 딴 일을 거의 못했다 그 말이잖아. 뭐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다 술 맞으면 그게 굉장히 애가 자르는 걸로 알지. 다 술 맞은 대통령은 없어. 이미 다 술 맞으면 걔는 대통령 되기는 틀리네요. 왜? 성격이 그렇게 편협돼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에? 아니 걔는 할 수 있는 게 앉아서 책 읽는가 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해? 여러분 세상을 잘 들여다보세요. 다 술 맞는 애가 다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오. 이제 그건 내가 여러분이니까 하는 얘기고 이제 공부하는 놈한테는 이놈 새끼야 너는 공부가 최고여 이놈아 이제 거기다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그게 아, 나 진짜 나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귓밥하면은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 거냐?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 얘기 많이 해가.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응. 아마 내가 굶었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라도 밥 다 안 사주겠어? 내가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5천만 중에 나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100만 명은 넘을 거야 아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출신 중에 내가 제일 유명해 지금.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날 밥 먹고 사는 걸 걱정했을까? 성적표의 수, 우, 미 그것만 봤기 때문에. 성적표의 수, 우, 미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균형이 잡아서 어려서부터 잘 나가고 있는지를 아니 뭐 몇백 년은 내다보지 말고 불과 30년만 내다봤어도 내가 오죽하면 초등학교 동창회에 하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요 내가 오직 그게 한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한이 됐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나 스트레스 준 애들 내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가. 애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애들은 훨씬 더 잘 살을 거야.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물어봤어. 걔 뭐 한다냐? 걔 뭐 한다냐?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전교에서 1등 간에는 판검사를 하더라고. 확실히 공부 잘하니까 판검사. 그 바로 밑에 의사, 그 바로 밑에 교수. 반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주로 선생님 옷이더만. 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아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 대개 선생님 한다. 선생님은 아무나 못해.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선생님을 해. 그래서 걔들이 뭔 차를 타고 왔나 봤어. 그랬더니 그 당시로 소나타. 프라이드 베타, 아반떼가 제일 맞더라고. 여러분 학교 주차장에 선생님들 차 대는 거 보세요. 보통 아반떼, 소나타요. 에쿠스는 못 타. 왜? 교장 선생님도 그 차를 안 타는데 선생님이 타기가 불편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기를 하나 낳았다면 오늘은 아기지만 수백 년, 천년, 이천년 후에 걔는 뭐요? 국가야. 국가야. 그러니까 아들을 누구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국가 대하듯이. 아들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오 국가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애를 유산을 시켜버렸다는 것은 오늘은 애를 하나 죽인 거지만 국가가 멸종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내 뱃속에서 죽는 한 아기는 지금 국가 하나를 내가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부부의 결합은
국가의 태동이요. 오늘 부부의 헤어짐은 국가의 파괴라는 사실을 아세요? 오늘로 보면 남녀가 만난 거예요. 오늘로 보면 남녀가 헤어진 거고. 그러나 천년을 내다보고 2000년을 내다보면 한 국가의 결합이 되는 순간이요. 한 국가가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인데요. 요즘에 TV 프로가 채널이 언제 많다 보니까 엑소시스트 뭐 이런 프로가 있어. 뭐 저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그 무속인들이 만든 프로야.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는데 내가 너무 충격받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퇴마사가 귀신을 쫓아주는데 그 귀신 가운데 유산시켰던 귀신이 엄마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 물론 그건 우리 성경적으로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뱃속에 든 애기 하나 죽여버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국가를 죽임이요 또 하나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죽임이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냐. 잘못된 관점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간단한 게 아니라 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세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씨보다 뭐하려되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가지고 겨자씨를 좀 이렇게 구해왔어요. 우리 교인들 보여주려고. 종이에 잘 싸가지고 집사님 잘 봐 이게 겨자씨요 하고 이렇게 돌려서 보는데 아 이걸 조용히 돌려서 자르는데 한 여자가 헤이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이거. 참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건성으로만 난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의 구성을 아는 건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인간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지. 그런 것처럼 잘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회하고 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쪼랑말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야! 나보고 지금 이런 걸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라 그 말이냐? 헤롯 봐라 헤롯. 헤롯도 백말 타더라. 좀 좋은 거 가져와봐. 야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한 거냐? 헤롯이 밥 먹는 거 반찬 봤냐? 이 게임이 되냐? 이거 내가 헤롯만 보더냐 내가? 야 이 옷을 지금 입으라고 한 거냐?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그냥 가시는 옷. 그냥 가셨어.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니까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경심 앞에 그 겸손함 앞에 자동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지 막 귀신같이 겁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꿇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좋은 종교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자꾸 변질돼가고 있는 건 아니냐.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자꾸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은 안 나오고 장로네 하고 자꾸 나를 대접하라고 하고 목사네 하고 자꾸 나를 대접하라고 하고 권사네 하고 자꾸 나를 여전도회장 왜 자꾸 나를 이 왜 세상식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교회는 교회식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좀 부하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혈압이 좀 있으셔서 쓰러지셨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아, 참. 아, 힘들대. 이 애들 똥은요, 똥도 이쁘고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 똥은. 뭐, 고수로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맡을 만이야. 할머니 똥은요, 냄새도 이상한 데다가, 색깔도 이상한 데다가, 아이고, 거기다가 하루에 5번씩 싸시는 거예요. 5번씩.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걸레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어머니, 싸시기 전에 말씀 좀 하세요. 그러면, 나 대변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변기를 넣으면, 거기다가 받아내면, 이제 굵은 것만 받아내도 나머지는 살살 닦아만 내면 되잖아. 근데 그냥 이놈을 전체적으로 싸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머니 싸시기 전에 말씀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글쎄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어. 이러면 조련만 내가 아냐 지가 나온 것을 이런.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진짜 그렇게 하실까. 그래가지고는 아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어머니지만 살살 미워지려고는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 들으려고는 거야 이게 자꾸. 그러니까 미워하면 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지혜를 짰어.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타협을 봤어. 어머니 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게 많네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할 건 없네요. 나는 어머니 밥 해드려야 되죠. 빨래 해드려야 되죠. 몸 씻겨드려야죠. 분발러 드려야 되죠. 그랬는데 어머니는 나를 위해 할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머니 똥을 한 번씩 치워줄 때마다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걸 이제 교환 조건을 한 거예요. 조건을 교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깔 거 뭐 어차피 일어나지도 못해. 여기가 누워서 기도해주면 깔 거 못하겠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낸 지혜가 뭐냐? 축복 기도 해주시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시험 들어서 목사가 미운 사람은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를 안 하더만. 내가 그걸 깨달았어. 에? 은혜도 받아야 안수해달라고 나오지 시험 들어서 목사님 뵈기 싫으면 절대 안 나와. 아, 네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축복이들 그러니까 이제 다 대변을 받아내고 씻겨드리면 이제 누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천사 같은 며느리 하고 축복기도를 1년 동안 해준 거 1년 동안 갖고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고마운 게 뭐냐면 딱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여보 나는 오늘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만 내가 책임지고 섬길 테니까 당신은 집에 신경 쓰지 말고 차질 없이 주의 일을 그냥 하세요. 아, 네. 아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우 이건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아무리 사모지만요. 여보 자식이 나 혼자요? 아니 왜 나한테만 다 떠동무쳐? 당신 형제도 다섯이야. 돌아가면서 모셔. 어? 돌아가면서 나 바쁜 줄 당신도 몰라? 만약에 그렇게 눈을 찔룩거려가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근데 말은 맞지만 내가 속으로 이거 사모 맞아 이거? 말은 맞는데 왜 이런 거 있죠? 말은 맞는데 진짜로 맞는 게 있고 말은 맞는데 싸가지가 있고 그런 거. 이해가 되죠? 노화가 그 믿음 좋은 노아가 술 먹고요 포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었어요.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다 드러내놓고 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타봤네 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줬어.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아니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본 걸 봤다고 근데 왜 저주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단점이 보이는 게 저주야. 그 단점을 덮어주는 게 축복이고. 아멘. 여러분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면 저주요. 그 단점을 덮어주는 게 축복이고. 아멘. 여러분 신랑의 단점이 보이는 게 저주야. 그 단점을 덮어주는 게 축복이고. 아멘. 여러분 아내의 단점이 보이는 게 저주야. 그걸 덮어주는 게 축복이고. 아멘? 아멘. 응, 응. 두 번째. 아버지가 빨가벗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걸 덮어주는 걸 진실이라고 그래. 사실은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을 보태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여튼 나는 전해기도 잘 전해.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 되잖아 말이. 네? 네. 여러분 오늘 사실만 갖고 사실이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그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딸라는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라고. 진실이. 1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날 보고 그래요. 아들, 네? 나 내일 하늘나라 가.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요. 천사들이 나를 보시러 왔어. 가시기 전날 우리 어머니는 아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자기 똥 싸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들 보고 싶어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나보고 앉으래. 안더니 묻는 말이 아들, 네? 나는 아들이 미치도록 좋아. 근데 아들도 내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묻는데요. 솔직히 답을 못 얻더라고. 나는 그냥 엄마가 좋지 미치도록 좋은 건 아니야. 거기서 부모와 자식의 수준을 내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나보다 무식해. 나보다 못 배웠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양도 부족하고 근데 나를 능가하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엄마를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보다 100배나 크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똑똑한 것만 갖고 대들지 마라. 옳다 그렇다만 갖고 대들지 마라. 이 세상이라는 건 똑똑함과 옳고 그름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능가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거기서 깨달은 그 어머니의 사랑.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1년 동안 우리 집사람에게 한 축복기도가 그대로 다 입어놓은 거야. 나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단언컨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 목사님 기도가 아니야. 어머니 기도도 아니야. 똥 싸는 어머니 기도다. 그냥 어머니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똥 싸는 어머니 기도. 왜? 어머니는 낮은 사람이지만 똥 싸는 어머니는 정말로 낮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이냐 딸이냐 첫째냐 막내냐 그거 따지지 말고 부모님은 무조건 양보하지 말고 모셔라. 두 번째, 부모님은 못 모시더라도 똥 싸는 부모님이 계시면 양보하지 말고 모셔라. 왜냐? 나는 어머니를 1년 모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을 1년 모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모습을 하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은혜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고 빌어주시고 가셨던 거예요.